이 영롱한 깍두기는 뭐야 뭐야? 기사 훈련소. 으짜. 요게 그랑웨폰. 변신 그랑웨폰 패시브 추가. 헝헐, 이거 안 살 수가 없겠냐? 이번 그랑사가의 업데이트 소식 함께 살펴볼까요? 순수의 그랑 주얼. 이 영롱하고 하얀 주얼은 바로 순수의 그랑 주얼인데요. 소환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소환, 성목 소환, 1회 소환, 10회 소환, 가릴 것 없이 소환 상점 안에 있는 모든 소환을 진행하실 때마다 순수의 그랑 주얼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 소환뿐만 아니라 월정석 소환에서도 순수의 그랑 주얼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1회 소환은 3개의 순수의 그랑 주얼, 10회 소환은 30개의 순수의 그랑 주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랑주얼 상점에 이렇게 순수의 그랑주얼 상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상점에서는 다양한 그랑웨폰의 조각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총 100개의 조각으로 원하시는 그랑웨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단장님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랑웨폰의 조각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고대, 천사, 요괴 등 컨셉을 가진 그랑웨폰을 제외한 캐릭터마다 갖는 초기 4종의 오리지널 그랑웨폰의 조각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클레이튼 역시 카르시온의 오리지널 그랑웨폰이기 때문에 조각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그랑나이츠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그랑웨폰을 소환을 하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랑나이츠를 영입만 하여도 그랑웨폰 조각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의 그랑주얼을 사용하여 그랑웨폰을 소환하면 해당 그랑웨폰의 조각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순수의 그랑주얼 개수가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데요. 순수의 그랑주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랑웨폰을 획득해서 극초월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랑웨폰 조각 구매에 필요한 순수의 그랑주얼 개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0초월의 그랑웨폰을 5초월하기 위해서는 총 2175개의 순수의 그랑주얼이 필요하지만, 순수의 그랑주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4초월을 달성한 그랑웨폰은 1단계 가격인 250개의 순수의 그랑주얼을 통해서 5초월로 극초월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순수의 그랑주얼로 그랑웨폰 조각을 구매 중이실 때 그 해당 그랑웨폰을 획득해서 5초월로 극초월을 진행하시면 더 이상 그 그랑웨폰을 구매할 수 없게 되니까요. 꼭 이 점 유의해서 구매 및 극초월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의 그랑주얼을 활용해서 원하시는 그랑웨폰을 많이 많이 소환하시길 바래요. 기사 훈련소. 기초하면 피오나, 피오나하면 훈련, 훈련하면 기사 훈련소. 신규 콘텐츠 기사 훈련소가 오픈하였습니다. 기사 훈련소는 총 2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3번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훈련소를 클리어하시면 신규 단장님들부터 기존의 모든 단장님들까지 성장에 꼭 필요한 다양한 재화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새롭게 추가된 용맹의 휘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용맹의 휘장은 무엇이냐? 지난 포럼에서 공지가 되었던 잠재능력 습득에서 광희의 그랑주얼을 대체할 새로운 재화입니다. 여기 여기 끝에 있는 이런 잠재능력을 습득하실 때 이제는 광희의 그랑주얼이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신규 재화인 용맹의 휘장으로 잠재능력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광희의 그랑주얼을 사용해서 습득하였던 잠재능력은 모두 초기화가 되고 사용되었던 광희의 그랑주얼은 전부 소급해드립니다. 그리고 초기화된 잠재능력을 다시 빠르게 습득하고 싶으신 단장님들께서는 상점에서 용맹의 휘장을 다시 구매하여 잠재능력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할 것은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단장님들, 매일 기사 훈련서를 꾸준히 플레이하시고 단장님들의 기사 단원들 폭풍 성장시켜보세요. 거침없는 두령 슈텐 도우지. 요괴왕을 찾기 위해 요마 대륙으로 떠난 라스 기사단을 맞이하는 첫 번째 요괴 그랑웨폰 슈텐 도우지가 등장하였습니다. 어우, 좀 무섭게 생겨. 자, 우선 슈텐도지는 어떤 그랑웨폰인지 살펴보아야겠죠? 우선 슈텐도지는 라스의 요괴 그랑웨폰이고 출혈 저항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혈 저항 패시브를 가지고 있던 그랑웨폰이 오직 SR 등급인 플로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혈 저항이 필요한 전투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스킬은 단일 대상 스킬이고 적에게 210%의 물리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리고 100%의 확률로 15초 동안 화상 상태를 부여하는데요. 화상 상태인 적에게는 데미지가 30%나 증가합니다. 스킬 쿨타임은 14초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적을
상대할 때는 효과가 끊기지 않을 것 같네요. 해방 스킬 역시 단일 대상이고 500%의 물리 데미지와 15초 동안의 화상 상태 부여, 화상 상태의 적에게 30% 데미지 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스의 요괴 그랑웨폰 슈텐도즈는 수많은 도깨비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강력한 대요괴인 슈텐도즈를 모티브로 제작이 되었고요. 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슈텐도즈는 계약자에게 힘을 빌려주지만 결국은 그 계약자를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라스 속에서 슈텐도즈가 느껴진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강력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싶은 슈텐도즈가 라스의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살펴보신다면 라스와 슈텐도즈의 관계를 조금 더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 돌파 추가 옵션! 그랑웨폰을 한계 돌파하시면 추가 능력치를 얻게 됩니다. 1단계는 보스 공격력, 2단계는 크리티컬, 3단계는 상성 데미지, 4단계는 스킬 데미지 증가, 5단계는 무려 공격력 옵션을 얻으실 수 있네요. 변신 그랑웨폰 패시브 추가! 테오도라, 치바사, 가비에게 패시브가 추가되었습니다. 테오도라의 패시브는 땅 속성 몬스터에게 크리티컬 8% 증가, 치바사의 패시브는 어둠 속성 몬스터에게 크리티컬 8% 증가, 가비의 패시브는 PVP 입장 시 5초 동안 샤프베트 효과입니다. 여기서 샤프베트 효과란 바로 크리티컬이 50%가 증가되는 효과입니다. 결투장에서 더욱 강력해진 가비의 위력을 느껴보세요. 내내 토상점 개선! 내내 토상점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몬스터 소울, 결정, 용맹의 휘장 조각, 장신구 코어, 여신의 인장 조각, 성목의 열매, 성목의 이슬, SSR, 그랑웨폰 조각 등 아주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풍성해진 내내 토상점에서 신나게 쇼핑을 즐겨보자고요. 자, 이렇게 그랑사가의 업데이트 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성장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우리 모두 에스프로 젠으로 달려가자고요! 안녕!